그날 저녁 학생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영어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해도도 좀 떨어지고 해서 여기 영어 잘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다 같이 토론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몽마르트에서 보았던 장난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지하게 공부에 임하고 있는 학생들. 내일 수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네요. 전공 수업을 영어로 듣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 용어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갔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업에 열중하며 필기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전공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Polytechnique has a different axis of interest, as I said, in general engineering. Different areas, there are different interactions with industry or other universities. And for example, the example of semiconductor industry, unfortunately in France there ain't that much big companies for semiconductors. So the thing is that, for example, what we do in the École Polytechnique, we have, of course, connection with the French industry, but also with foreigner industry, industrial corporations. For example, here at our lab,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Samsung. That we have already had some of the Kyung University students here in our lab, and they are quite good. They are quite good. About the students that I had in this course, some of them has been very good. Yeah, very interactive in the course. 그날 오후 기숙사 식당에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요. 무얼 하는 걸까요? 학생들이 열심히 저녁 준비를 하고 있네요. 역시 한국 사람에게 한국인의 맛 고추장은 필수입니다. 다소 느끼할 수 있는 프랑스 음식 때문에 김치와 고추장은 학생들에게 보물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쌓인 피로와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 가볍게 술을 한 잔씩 하기로 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테라스에서 재현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왜 거기 혼자 있어요? 아 여자친구 생각나가지고. 아 여자친구? 예. 사귄 지 얼마 됐는데? 사귄 지 지금 140일 정도. 많이 보고 싶겠다. 아, 그치. 생각나서 또 혼자 이러고 있네요. 여자친구가 공항에 마중을 나오기로 했는데 아 이거 모르겠네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일단 나오면은 같이 그냥 산책하고 싶어요. 같이. 아 민재 오빠야. 오빠 들어봐서 잘 지내고 있다. 8월 25일 날 가는데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었으면 좋겠고 많이 보고 싶다! 나중에 공항에서 보자! 사랑해! 오늘도 파리에서의 하루가 아쉽게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필드 트립을 가는 날. 이른 아침부터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마지막 필드 트립을 위해 베르사유로 향합니다. 호화스럽고 화려하기로 유명한 베르사유궁은 루이 13세가 50년이라는 긴 세월과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만든 궁전입니다. 학생들은 베르사유를 끝으로 프랑스에서의 모든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세계 무대를 목표로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경희대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학생들. 그들은 파리에서 보낸 한 달간의 시간을 통해 언어, 전공 교육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인턴십 기회를, 해외 인턴십 기회를 많이 늘림으로써 학부 학생들한테 보다 많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면 좋겠고요. 보다 글로벌한 수업 방식을 경험해봄으로써 학생들한테 많은 경험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라는 나라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 접해보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나를 더 한 번 더 돌아보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응용 학문뿐만 아니라 기초 학문도 잘 다져서 서로 계속
조화가 돼서 더 좋은 응용 학문을 만들 수 있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도 너무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넓은 세계를 발판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빛의 나라로 만들어줄 경희대 정보디스플레이학과 학생들. 미래 세계 디스플레이 분야의 탑 리더가 될 그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